심하게 흔드셨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참고해주세요. 자, 3번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이 금초이시네요. 네, 하지만 제 마음속에 1등은 3번에 손 드신 분들. 요즘 민지라고 하더라고요. 민지. 네, 자, 그 다음 우리 X세대들이 꽃중년이 맞습니다. 꽃중년.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올드앤리치라고 요즘 표현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부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본인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신대요. 이분들 꾸미고 뭘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꽃중년을 향한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나온 다음에 히트를 쳤어요. 나 나라는 그런 노래일까요? 하나 둘 셋. 다행입니다. 맞아. 왜냐하면 제가 알고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때 대중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세대의 혈액이 컸다고 해요. 다음 세대가 이제 Y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 자, 여기도 이제 계셨어요. 자, MZ세대를 묶어서 많이 통칭을... 아, 죄송합니다. 네, 어쩌죠? 네, 네, 네? 순식간에 끝났어요. 아, 끝내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보석에서 우리... 와, 멋있습니다.